그 데이터를 어떻게 얻어내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메일 내용도 그렇고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횟수도 되게 5회 미만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그것만 어떻게 빼내나 이거예요. 그걸 저도 알고 싶어요. 취재진은 이 명단을 폐기하기 전에 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런 도용은 추가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딱 봤더니 강퇴를 당한 거예요. 카페에서 이상하다 그러고 딱 들어봤더니 제가 제 아이디로 음란성 이제 글이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를 도용해 음란물 광고글을 무더기로 올렸다는 것. 불과 몇 달 전 비밀번호를 바꿨던 김양으로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똑같이 다른 거에서 똑같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쓰시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네이버 아이디는 네이버 아이디에서만 써요. 제가 부지한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거기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바꾸세요. 전 바꾸고 그리고 뭐 영문도 집어넣고 그래서 바꿨으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는 다 했어요. 그런데 포털에 피해를 알렸더니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개인 해킹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아서 앞으로도 주의하세요.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나는 했는데 여기서 더 주의를 하면 나보고 사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화가 나서 찾아보니 자신처럼 포털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봤다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도용된 김양의 개인정보로 추가 피해가 있지는 않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보호진흥원 사이트를 통해 최근 김양의 주민번호가 쓰였던 사이트들을 살펴봤습니다. 어? 뭐야? 아니 이게 뭐야? 288건이요. 288건이 된 거죠. 클럽군이? 저것도 모르는 사이트인데 제가 되게 인터넷 사용하면 여기요? 가는 데만 가거든요. 네이버, 네. 뭐 그 쇼핑몰 사이트, 뭐 외국에 가는 사이트 딱 정해져 있어요. 10개도 안 돼요. 이거 아니요. 여기서 아니요. 컴퓨터 구입하시고 아니요. 컴퓨터는 매장 가는데 부품 사거나 이런 것도 아니요. 없으시고. 전혀요. 확인 결과 최근 본인 모르게 가입이 됐거나 실명 인증된 사이트가 수십 개가 넘었습니다. 전 네이버에서만 이제 장난친 줄 알았더니 그거로 이제 다른 사이트까지 갔다는 거 아니까 되게 황당한데 대만하고 저거뿐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네이버 측은 네이버 아이디란 이름으로 밀거래가 이루어지는 실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저희 쪽에 원인이 있어서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보안이 취약한 타 사이트에 원인이 있어서 발생을 하는 사례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계정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네이버만 쓰는 비밀번호를 도용을 당했다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용자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PC 단계에서 입력하는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계정 정보가 유출이 된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밀거래업자는 다른 포털뿐 아니라 인터넷 방송 가입자 정보까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의 정보를 도용당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추가적인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빨리 해야겠죠.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빨리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고요. 주민번호 클린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내 명의를 도용해서 가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트를 또 탈퇴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개인정보 밀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반복되거나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진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지 않으냐면 주민번호에 있습니다. 주민번호 하나만 가지면 그 개인에 대한 정보가 몇 개가 노출되는지 아십니까? 제 주민번호 하나 치면 행안부 데이터베이스에요. 안행부지요.
제 개인에 대한 정보가 70까지가 떠요.